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오늘은 땅콩버터와 아몬드버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버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댓글에 땅콩버터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땅콩버터나 아몬드버터는 과연 저탄고지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사용해도 괜찮을까?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것 같고 궁금증일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마디로 한다면 했을 때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긴 해요. 자, 땅콩 버터는 대부분 어떻게 만들냐면 구운 땅콩을 가지고 으깨서 이 버터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는 이게 삶은 땅콩으로도 이 땅콩 버터를 만든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맛이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다 구운 땅콩을 가지고 그것을 으깨서 이 버터처럼 형태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면 진짜 우유에서 만든 버터와 이 피넛버터, 땅콩버터 또는 이 너츠버터라고 하죠. 견과류 버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유에서 버터를 만들 때는 단백질 성분도 거의 빠지게 되고 지방만 추출해서 만든 것이 이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버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한 십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제가 버터가 기름이 한 8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땅콩버터는 이 땅콩을 즉 견과류를 으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버터와는 조성률이 달라요. 지방이 높기는 합니다. 지방이 한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도 한 20%가 되고요. 단백질도 한 25%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땅콩버터는 어찌 보면은 좀 더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냥 버터보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성분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질감이 더 느껴질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치즈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단백질 25%에다가 지방이 한 30, 40% 정도 되는 게 치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피넛버터는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치즈랑 더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모양이 다르긴 하죠. 조성에 있어서는 진짜 버터보다 오히려 치즈에 더 가까운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콩 버터를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에 사용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제가 잠시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콩 버터 100g에는 탄수화물이 약 20g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식이섬유가 한 6g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g 정도의 탄수화물이죠. 그 중에 당은 한 4, 5g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땅콩 버터를 저탄고지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탄수화물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아무리 봐도 땅콩버터를 한 번에 100g씩 이렇게 먹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에 사용할 수 있다 저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아몬드버터는 그러면 땅콩버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지방 함량이 오히려 조금 더 높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아몬드버터가 사실은 키토제닉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몬드버터와 땅콩버터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땅콩버터가 훨씬 대중적이잖아요. 그 이유는 땅콩버터가 좀 더 맛있어요. 결국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조금 더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이 맛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몬드버터보다는 땅콩버터가 훨씬 더 대중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콩버터와 아몬드버터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면 땅콩버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아몬드버터는요 포화 지방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불포화 지방이 많으려도 있고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의 차이점이 어떤 역할의 차이점이 있냐면 사실은 먹고 난 다음에 좀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고 더 든든할 것 같고 하는 것은 이 포화 지방이 들어있는 아몬드 버터가 더 강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포화 지방을 많이 먹어서 불포화 지방의 함량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땅콩 버터가 더 나올 수 있겠죠. 이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의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올레산이거든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우리 몸에는 염증을 줄여주고 좋은 작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저탄고지를 할 때 이 피넛버터를 또는 아몬드버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들은 원래 빵에 많이 발라 먹는 거잖아요, 땅콩버터는. 그런데 저탄고지를 하다 보니 이 빵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는 키토빵이라든지 단백질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음식에도 이 피넛버터를 추가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 하는 분들은 급할 때 그냥 땅콩버터만 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땅콩버터가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도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 대용식으로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책에 많이 보게 되면 이 땅콩 버터를 이용한 스무디나 쉐이크 형태를 가지고 이 키토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하기 직전에 약간의 탄수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한데 식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때 이 땅콩 버터를 이용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급하게 식사 대용을 할 때 방탄커피도 있지만 땅콩버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땅콩버터와 아몬드버터를 같이 믹스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 보셔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땅콩버터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긴 해야 됩니다. 반대로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 제가 버터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주 철저하게 조금 관리를 하셔야겠다, 키토제닉을 하거나 저탄고지를 하는데 이 채식을 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땅콩버터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하실 때 땅콩버터 또는 아몬드버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